안녕하세요. 서수원 아름다운 농원입니다. 오늘 2023년 4월 19일 수요일인데요. 저희 홍산마늘 밭입니다. 마늘이 지금 잘 크고 있죠? 4월 5일에 비올때 유황 칼슘 비료를 추가로 주고 계속 관찰만 하고 있다가 어제 비가 조금 이슬비 겸해서 같이 한 5mm 정도 내렸는데요. 조금 더 내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렸습니다. 상황을 봐서 이제 마늘밭에 급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마늘 상태는 잘 크고 있는데요. 잎끝이 노랗게 되는 것도 우유왕 칼슘을 주어서 그런지 많이 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잎사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나 됩니다.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한창 크고 있습니다. 마늘 상태 봐가면서 또 혹시나 또 올마늘은 아직 뭐 나올 시기가 아닌 것 같고, 마늘꼬동도 마늘종도 아직은 시기가 홍산마늘은 아니죠. 조금 더 있어야 5월 초 4월 말쯤 되면 마늘종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큰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 잎사귀가 10개나 되네. 어휴, 이런 거는 두 개씩 있어도 마늘이 엄청 큽니다. 마늘대가. 그래서 두 개, 세개난 것도 안 뽑아줘도 마늘이 알아서 잘 크고 있네요. 이번에 이왕 칼슘제는 거의 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비가 예전에 천둥벌도 번개치면서 내리던 오후에는 이슬비가 계속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왕 칼슘제는 거의 녹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육풍 예방약, 입마름병 예방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한 열흘은 잘 견뎌줄 것 같아요. 4월 19일 오전 방제하는 모습인데요. 녹병과 입마름병 예방약이랑 고자리, 파리, 살충제 같이 섞어서, 그리고 모두 싹 사중복합, 유황 섞인 사중복합 섞어서 방제하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고압 분무기 구매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우는 홍산마늘이 저희 밭 같은 장소에서 지금 세 번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작 피해, 혹시 피해가 갈까봐 조금 걱정이 되면서 키우고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겨울 심기 전에 거름을 좀 많이 주어서 그런지 농협 퇴비 그대로 제법 많이 주었죠.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 캘 때까지는 그래도 신경은 쓰이는데 3년째 키우는 홍산마늘 상태가 어떨지 기대하면서 걱정 반 기대 반 하면서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산마늘에 요즘 녹병이 빨리 찾아와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조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직 안 와서 다행입니다. 저희도 신경 쓰고 하루에 한 번씩은 쳐다보는데요. 오늘 방제를 했으니까 그래도 안 오길 기대하면서 홍산마늘 키우는 과정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